모든 것은 마미손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.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오케이,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제가 쇼미더머니에서 불구덩이 탈락을 했거든요.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악이 바짝 오르면서 이제 저 악당들 두고 봐라, 날 떨어뜨린 악당들 두고 봐라, 내가 폭염에 복면 쓰고 불구덩이 처박힌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? 어떤 예술적인 장치예요 저한테. 이거는 희극에서 가장 어려운 배역은 바보이고, 근데 그 역을 맡은 배우는 바보가 아니다. 이 마미손에 대한 모티브는 저는 찰리 채플린을 정말 좋아하거든요. 본인 스스로가 바보가 됨으로써, 광대가 됨으로써 풍자적인 이야기들 끌어오고, 이 마미조린이라는 캐릭터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하나의 큰, 어떻게 보면 메타포예요. 음원 사이트에 일부러 등록을 안 했어요. 왜냐면 그들은 악당들이거든요. 음원 사이트가? 네, 그들은 악당들이에요. 사실 저작권 비율 분배 문제도 있지만, 그 저작권에서 나누는 수치보다 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가져가는 그 분배 비율이 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유튜브라는 어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서 뭔가 어떤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. 이게 쇼미너머니로 이제 위시되는 어떤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좀,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,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쇼미더머니 이전에는 이게 뭔가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것 같더라고. 이 힙합씬 안에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진짜 치열하게 머리를 굴려야 할 거예요. 살아남기 위해서는. 쇼미더머니가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을 거니까 정말 정석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연 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굉장히 멋진 공연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잘 브랜딩화 시켜서 정말 코어 팬들을 생기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그 메이저 공중파 방송사들이 힘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, 사실 이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이제는 그게 그렇게 절대적인 파워는 아니거든요. 모두가 이제 SNS 계정 활동을 하고 하는 이런 시대에 아티스트로서의 독립적인 어떤 그 채널을 갖고 있는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큰 힘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한 명의 예술가로서, 또 그리고 엔터테이너로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 엔터테이닝 시키고 웃음을 주고 또 어떨 때는 눈물을 짓게 만들고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책임감. 네, 책임감.